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한가득. 약간 모빌처럼. 이거 혹시 너희들이 만든 거니? 아빠가 만든 거예요. 아빠 거예요. 두 아들 다음으로 만든 아빠의 걸작품들이라는데. 엄청 디테일해요. 가까이서 보니 혹시 나무로 만든 건가요? 연각기도 합니다. 박스요? 예, 재활용 박스. 으이? 종이 박스라고요? 아, 그 종이 박스요? 아까 집도. 소개합니다. 종이 박스의 화려한 변신은 무죄. 금손 김우영 씨. 나무가 아니었네요. 이 작품은요. 독과 바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. 네. 바람만 불면 어디로든 데려다 줄 것 같은 이 작품은 둘째 아들의 기저귀 박스로 만든 우영 씨의 첫 작품이라는데. 근데 도대체 웬 기계장치들을 이렇게 달아놨대요? 프로펠러도 있고요. 이 돛이 바람에 날리면 더 추진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이 기계들이 양쪽으로 붙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. 기계에 의미하는 것은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, 자세, 바램이에요, 바램. 의미가 있네요. 노력을 하면 무거운 배 한 척쯤이야 어디든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. 예술이다, 예술. 엄청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 구조물도 태생은 종이 박스. 이렇게 기계적인 요소를 표현한 작품은 공중에 띄워놓아야 빛을 발한다고. 어떤 물건이든 하늘을 띄워놓으면 좀 상상을 자극하잖아요. 공중에 띄워놓으면 바라보는 시각과 그 주변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. 무거운 엔진을 달고 하늘을 떠다니는 열기구. 어떤 상상이 되시나요? 우영 씨는 자신과 아들을 형상화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다는데. 저기 부자가 타고 있습니다. 제가 좀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 그때를 좀 표현해봤어요. 이 큰 덩어리를 들고 하늘을 조용히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의 자아를 표현해봤습니다. 상상력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아빠가 하는 말? 모르겠어. 뭐라고 하는지. 그래, 아직은 이야기 어렵단다. 아려워요. 상상은 표현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. 표현하지 않으면 상상이 안 돼요. 상상이 구현됐을 때, 그렸을 때, 만들어놨을 때 상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. 형체가 없는 건 상상이 아니라는 소신으로 우영 씨의 상상은 늘 현실이 된다. 급기야 아파트까지 하늘에 뛰었다. 역시 아파트에도 프로펠러 등 기계가 가득. 같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 보자. 풍물을 뚝 누르게 되면 기관이 움직여요. 기관이 움직여서 배기 가스 아닌 웃음이 나가는 거예요. 웃음. 웃음이 가스가 아닌 여러 사람의 웃음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니 상상만 해도 행복하다. 행복해. 가고 싶네.